2020년 11월 인천 송도의 소극장. 이 노제. 엄마, 광대 무서워. 다음 순서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감람소녀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번 무대도 곱찮아 그만. 하긴 요즘 누가 광대를 돈 주고 보겠어. 뭐 극장 월급만 잘 나오면 상관없지. 아 뭐야, 아씨 라이터 한 가지 왔네. 야, 나 라이터 좀 빌려줘. 뭐 임마, 주르르. 감람소녀 사랑해요. 야, 라이터 주라니까. 나 아이돌이 되고 싶어. 아, 라이트라니까. 그날 주르르는 광대를 그만두었다. 아, 예, 부르셨나요, 소장 기사장님? 웬트야, 그냥 너도 관둬라. 예? 주르르도 없이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냐. 솔직히 니들 쓸모없는데 르르가 열심히라도 하니까 봐주고 있었거든. 미안한데 다른 일 찾아봐. 지금까지 수고했다. 잠깐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이 일밖에 없는데. 잠만 말고 나가. 네 인생 살아요. 네. 이게 다 주로 너 때문이야. 7개월 후 2021년 6월 인천 송도. 배고파. 나는 삼불 돈도 없어. 이젠 이 방법뿐이야. 은행 강도다! 있는 데 다 꺼내! 어? 아! 면접 보러 오셨어요? 뭐? 아니 강도라고! 손들어! 네? 제가 왜요? 쉬운데요? 지금 청소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제발 나대지 말고 말 좀 들으라니까! 아, 청소하는데 밟지 말라고요! 내가 진짜 못 쓸 것 같아! 진짜 쏜다! 진짜! 차 뒤지고 싶으신가요? 뭐야 여기? 은행이 아닌가? 저기 은행은 옆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와겐타랍니다. 언니 저거 강도 아니에요? 신고할까요? 생계형 강도이신지 물어봐봐.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인상적인 입장이시네요. 아예 임팩트 있죠? 일단 면접장 이제 가다가 도망가자. 그럼 먼저 아이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무슨 아이돌 사무소예요? 아니 그럼 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아이돌이요? 아이돌은 말이죠. 그 아이돌 다 이렇게 똥 같은 노래 육수를 돈이나 빨아먹는 그 족속들 아니야? 아이돌은 스토리입니다. 예. 어? 돈통 그 팬들이 감동을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은 스토리에서 나오지 않나. 일단 그 대충 있어 보이는 말로 얼버무리면 되겠지. 합격! 왜요? 사실 지원자가 한 명뿐이라 어차피 합격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우리 이세계 아이돌이 톱 아이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예감? 에? 이세계 아이돌? 이딴 게 그 운명이야? 아니 그보다 나 지금 취업하는 건가?
여기가 저희 연습생들이 연습하는 보컬실이고요. 여기는 크로마키실. 아유, 생각보다 큰 거 모르네. 아니, 그런데 왜 면접을 연습생들이 봅니까? 다른 직원분들은? 아, 저희가 요번 달에 막 설립돼서 직원은 연습생 6명이 다예요. 건물 사느라 빚도 많이 져서 사장님은 돈 버느라 바쁘시고요. 이미 파산 직전이라 직원 뽑을 돈이 없어서 저희끼리 다 해왔죠. 이제 매니저님이 오셔서 저희도 트레이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네요. 보수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게 무슨... 자, 여기가 사장실이에요. 인사하고 설명 듣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연습하러 가볼게요. 아, 김호재! Happy 저기요? 아, 잠깐만, 나 봐봤어, 잠깐만. 아, 그 배달이 아니라 방금 메일저로 들어온 렌트기념이라고 합니다. 코가 되게 크네. 에? 아, 그걸 뭐 저한테 물으셔도. 또 취소했어, 이 새끼들. 주문 맨날 취소할 거면은 왜 올려놓은 거야 이 새끼들. 딴 데 시켜 먹어야겠다. 그 맛있게 드시고요. 그 나가 보겠습니다. 예, 나가 보겠습니다. 어, 그 어, 그 아, 네, 오 사장님. 그 예, 그 뭐 아이돌들 스케줄 관리하고 뭐 그런 거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아, 그 뭐더라?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가주세요. 어? 아이씨. 아이씨. 퇴사할까? 아니야, 하지만 범죄자 되기 직전에 온 기회인데. 아, 그치만 이건 너무 죽으면 놓여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아, 그래, 이렇게 된 거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손들이다. 회사 자금 좀 빼돌려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극장을 차리면은. 사장님, 배달. 배고파. 저 뭐 하는 모식갱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왕 맛있는 힐러버거 드실래요? 사장님 거긴 한데. 어. 뭐 주지마이! 아, 아이돌이 귀엽긴 하네. 참, 회사 꼬라지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차피 잠시 있을 거. 이런 아이돌들이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지코크 지코크, 와타시 르파땅보다 늦어버린 것이에요. 까 생각땅, 그 총은 뭐인 거예요? 르르땅 깜짝 놀라버린 거에. 어? 주르르? 처음이란 건 돌아보면 네가 흘렸던 작은 말들 무심한 듯 담았어 나도 모르게 하늘은.